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F모드 스튜디오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 믹서 윈도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전에 BGM 설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F모드를 처음 접하신다면 공부하시는데 혼동을 줄 확률이 매우 높아서 다른 기능들을 다 익히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음 제작, 적용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성 이벤트, 캐릭터의 무기 사운드, 환경음, BGM 등이 이렇게 있겠죠. 믹서 창을 열어봅니다. DAW에서 사용하는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아웃풋과 인풋의 연결 또는 뭐 버스의 연결이 아닌 메뉴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라우팅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믹서 창에 그대로 모듈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이벤트의 속성별로 그룹핑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리버브 리턴 채널이 존재하는데요. 리버브 프리셋을 이용하셔도 되고 커스터마이징 하셔도 됩니다. 채널별로 샌드량을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덱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모듈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룹별로 전체 음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게임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전체 믹서의 음량 변화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스냅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믹서 이벤트인 거죠. 스냅샷 이벤트를 만들고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퍼즈, 그리고 게임 오버. 게임이 퍼즈되었을 때 음량을 조정해서 변화된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눈금으로 표시된 것이 원래의 값이고요. 게임 오버도 한번 해볼게요. 마구잡이로. 인텐시티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모듈레이션의 HDSR를 이용해서 설정해놓은 값으로 변화하는 시간적 지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발자가 F모드 API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개발 중에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디자이너가 설정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안 쓸 것 같은 기능인데 VCA 버스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믹스에 있던 기능인데 이곳에 구현을 해놨네요. 일정 이벤트들을 묶어서 해당 이벤트의 볼륨을 조절함으로써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능인데 오직 볼륨 컨트롤만 가능합니다. 비율을 유지한 채로 전체 음량만 조정할 수 있어요. 역시 알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셀렉트 버스와 믹서 전체 덱을 볼 수 있는 탭이 있는데 그룹이 많아지면 트랙 찍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F모드 스튜디오 매뉴얼 읽어보기가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른 매뉴얼이 존재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틈이 나은 대로 이 매뉴얼도 쓱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